고객이 정말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신규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드리라고 고객의 만족을 드린다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리플러스가 1등해지지 않느냐. 자연스럽게 이것들은 오는 것이지 매달 매달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공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불필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느낀 고객들, 고객님들 특히 뭐 20, 30대에 그런 니즈가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는 과감히 저희가 빼서 좀 더 실속형, 부담 없는 78 완전 무제한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. 실제로 선택약정을 선택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5만원대로 지금 3사 통합해서 가장 최저의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즐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. 저희가 이 6구를 내놓은 배경은 저희가 여전히 고객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어떤 특정한 날, 특정한 상업 때 고객님들이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때가 많더라고요. 그런 고객님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 고객님들, 뭐,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, 뭐, 저녁이나 밤에 온라인 쇼핑을 하신다라든지, 그 영화를 보신다라든지, 그럴 때 필요한 최대치로, 최고치로 찍은 데이터 양이 5기가였습니다. 그래서,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, 특정한 시간대 데이터 상량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루 5기가씩 드리고, 5기가 다 쓰시고 나왔을 때는 5메가비트에서 속도 제어가 들어가는 요금제를 내야겠구나 해서 이런 요금제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. 실제로, 한 달이 30일이라고 봤었을 때, 30일이라고 봤었을 때는, 총 150에서 155기가를 한 달 내내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.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